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7%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좀 수급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현재 보고 있는지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최근 시장에서 좀 수급이 개선되는 기업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기업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는 패닉셀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뭐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몬입니다.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7거래일 연속 기간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지난주까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 58.6%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추세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2018년부터 지속된 수주 잔고 증가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수주 잔고도 7조 원 정도로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고마진인 수출액도 지금 2분기가 다소 순연됐기 때문에 매출액은 하반기에 인식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수주잔고는 8조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3000억 규모의 CIWS2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국내 사업 예산 증액 때문에 올해는 수주 수정치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6000억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증가한 사상 최고치 수주잔고가 2024년까지 실적 성장을 담보하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6% 증가 예상이고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또한 38.4%나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마진인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 비중이 10%에서 14.4%까지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2018년에 수주한 것이 2022년 그리고 2020년에 수주한 것이 2023년에 매출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매출로 본격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피어들의 밸류에이션은 PER 16.2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PER이 11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연말 또 한 번의 호수주 실적 가능성이 또한 점쳐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 보니까 현재 8거래일 전에는 외국인의 보유율이 4.8%였는데 6.7%까지 올라왔네요. 뭐 목표가로 주신 5만 5천 원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까? 네, 시장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제시를 7만 원 정도까지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6만 5천 원 정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5천 원 구간은 장기로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낮은 목표 주가이고요. 장기로 2023년, 24년까지 성장에 대한 이익 성장 담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본다 하더라도 뭐 목표 주가는 충분히 또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